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도 계속해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연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죠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반갑습니다. 김영일 전문가입니다. 예, 금리 인상하다 보니까 뭐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. 이 말씀해 주셨던 로봇도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, 말씀해 주신 로보로보라는 종목 오늘 낙폭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한 세 번 정도 나오다가 오늘 조정받는 것 같은데요. 로보로보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네, 일단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죠. 역시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덮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좋은 이슈는 없다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느 정도 소량의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종목을 잡아갈 때 수급이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크게 빠지지 않을 구간에서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수급이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바닥권으로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줄 때에는 또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.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 그런 관점에 어느 정도 또 부합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로봇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올해 이제 4분기에 국내 정부 이 로봇 지능 정책이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탄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로보로보를 필두로 해서 뭐 전체적인 로봇 관련주들 모두 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로봇주들은 현재 이 흐름 자체를 수급이 어느 정도 충분히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흐름에 어느 정도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반등을 했을 때에는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반응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난하게 모수가까지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개별 악재 없습니다. 시장이 밀리니까 밀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. 이 로보로보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, 그러니까 김영일 전문가는 수익을 잘 내는 또 이런 목표가 도달 종목이 많은 전문가인데 수급이 받쳐주면서 바닥 확인이 된 종목, 이제는 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. 이걸로 기준으로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또 하나의 또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장 루키 종목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오늘도 같은 관점입니다. 청담 글로벌 가져왔습니다. 네, 청담 글로벌입니다. 교육 쪽 이제 될 것 같은데요.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京东.com,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등등 해서 여섯 개 플랫폼에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.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京东.com이라고 하는 곳에 상당히 좀 이 매출 비중이 높은 곳인데 이 京东.com이 중국의 아마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동사 같은 경우에 이 京东.com의 국내 유일 1차 벤더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 중국 항공사에서 항공 노선을 조금 증가 시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죠.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청담 글로벌이 상당히 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 살아있는 게 또 굉장히 좀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8,000원 정도 구간에서 완전히 좀 바닥을 잡아준 그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.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수급이 꾸준하게 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최근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조금 강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어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고 올려주려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. 그러면서 수급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 급등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 현재가 이하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다음에 목표가는 13,000원 이전 매물대 수준, 그다음에 손절가는 11,100원 수준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. 자, 지금 전문가님 손절가가 12,100원 맞아요? 손절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. 네.
손절가 7,900원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예, 7,900원이군요. 예, 저도 헷갈리고 전문인 잠깐 헷갈렸습니다. 자, 청담 글로벌 오늘 6% 뭐 시장하고는 분위기 다르게 굉장히 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또 고생하셨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자, 청담 글로벌 지금 목표가를 이제 13,000원 제시를 해주셨고 손절가가 7,900원입니다.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요. 지금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제품을 만드는 이런 플랫폼에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하니까요. 이 중국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.